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잔소리 정재원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은 뭐 상당히 괜찮네요. 거래소 시장 0.64% 상승한 1964.5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중이죠. 0.59% 상승한 596.8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수급이 좀 바뀌었죠. 외국인과 기관, 거래소 시장에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 쪽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만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매도 규모가 일단 축소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이넥스를 매수하셨네요. 9,7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바이넥스 한번 봅시다. 바이넥스는 뭐 가지고 있으면 신고가는 날 겁니다라는 얘기는 뭐 계속적으로 해드렸던 부분들이고 신고가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믿고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의 극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어중간하게 상담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털리지 않았을까라는 말 분명히 드립니다. 종목 상담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종목 바이넥스. 그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신고가 간다라는 얘기는 변함없습니다. 어제 신고가 갔습니다. 이제는 욕심 갖지 마세요. 이제는 20%가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디에서 한번 팔아줄까?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12,0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 실적이 아마 좋아질 거예요. 하나 쪽에 바이오 시밀러 생산하죠. 그 다음에 삼성 쪽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11,000원짜리대가 깨게 되면 차익 실현을 조금 일부라도 놓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지금부터 이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조금 힘들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1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일진 전기를 매수하셨어요. 8,3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작년 8월에 매수했는데 답답합니다. 일진전기 답답하시겠어요. 8,300원 8,3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3,000원대부터 9,000원대까지 3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8월달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시기란 말이에요. 많이 빠지기도 했고 가격 조정을 받고 한 차례 저항대가 나오고 이중바닥 찍고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손실 안 본 게 어딥니까? 그죠? 손실 꾹 참고서 일단 매수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매수가 위로 올라왔는데 일단 목표치는 얼추 도달을 했어요. 도달을 해서 9,000원대 찍고서 밀려 내려왔는데 이 자리대가 넘어가려고 한다라면 아마도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적이 한번 확인해 보죠.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예상하는 부분들 한 40% 한 37%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매출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은 뭐 크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없네요.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안 빠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다섯 자리 때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목표치에 단기 목표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숨고르기예요. 9,000원을 이제는 안착하고 넘어가줘야지만 10,000원을 향해서 갈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중기적으로 좀더 지루하지만 보유 한번 해보시라는 의견 좀 드릴게요. 실적 괜찮고 추세가 죽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많이 빠진 애들, 역별 종목군들이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한 흐름들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도 섹터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좀 여유 있게 보시고요. 작년 8월 달좀 많이 지겨웠었고 힘든 시기였었지만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OCI네요. 14만 8천 원. 비중 20%. OCI를 한번 보죠. 실적이 상당히 좀안 좋았는데, 주가도 상당히 좀안 좋았었고, 14만 원대면서 하셨어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버텨야지. 그죠? 이건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10만 원 언저리까지는 보세요, 일단. 기술적 반등이 좀더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9만 원대 후반에서 10만 원 언저리까지, 일단 좀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 뭐 얘가 바닥을 쳤다 뭐 했다 이거는 지나봐야 알 것이고요. 일단 기술적 반등 9만 원대, 9만 원대 중반권역까지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림산업이네요. 81,872원. 비중 30%. 어찌할까요? 대림산업 봅시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버텨야지, 뭐. 안 된다라고 해도 뭐, 끝까지 쥐고 있었는데, 뭐, 지금 자리 때 손절치라고 그러면, 손절치겠습니까? 못 치지. 두 번째.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3개월째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없다고 하네요. 플랜트에 대한 부분들, 좀 얘기가 나오고, 지금 유가가 많이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저유가 시대란 말이에요. 플랜트 수주, 과연 할수 있을까요? 가격 경쟁? 단가 후려치기?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입니다. 유식하게 테크니컬 리바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것도. 앞자리 숫자는 바뀌어야겠죠. 6만원대 초반. 6만원대 초반, 61선 기준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이 하락에 대한 절반이에요. 요 하락에 대한 절반. 그 자리 때가 6만 3천원대네요. 일단 6만 3천원대까지는 좀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자리 때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CJ 대한통운님. 네, 매수가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17만 8,500원이요. 17만 17만, 8,500원이요? 아, 17만 네. 네. 8,850원. 네. 비중은요? 예, 비중은 20%예요. 20%. 예. 이거 팔아야 될까, 어쩌야 될까 싶어가지고. 단타 치세요, 어머니? 단타는 안 치는데. 근데요?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뭐 실적도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갖고 싶어가지고. 그럼 실적 좋으면 더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갈 거야? 뭘로 갈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 빠지니까 매도 쳐야 되나 그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결국 단타밖에 안 돼요, 어머니. 그렇죠. 예. 가져갈까요?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가져가라 하면 안 돼. 그냥 가져가라고 가져가고. 했는데 쏙 빠지면 책임은 저한테 물으실 거죠? 안 묻지, 뭐. 어쨌든 묻노. 그건 내 복인데. 일단은요, CJ 대한통운이 실적 일단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그러더라. 다른 그 택배 회사를 인수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이쪽으로 좀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해외 직구. 그다음에 요즘에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사는 게 상당히 많아요. 홈쇼핑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택배의 물동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좀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20만 원 이하에서는 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1만 원대까지는 보시고요. 예.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냥 아름다운 조정이다 생각을 하시고, 예. 매수가 정도, 만약에 매수가 정도까지 밀려버리면, 예. 좀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응.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20만 원, 뭐, 21만 원선 팔 것 같으면 그래 팔면 되겠네, 그죠? 그 정도도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좀 더 갖고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우성사료를 매수하셨네요. 3,200원에 20%. 25%를 매수하셨네요. 우성사료 한번 보죠. 3,200원. 요 자리 때인데, 일단 우성사료가 많이 올랐다가 빠졌어요. 이 테마성의 흐름들이 있는데,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이 썩 나쁘진 않아요. 그죠? 3분기까지 44억, 2013년도에 바닥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분기까지 44억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보유입니다, 이거. 보유하시고 기본적으로 3,500원대, 3,600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뭔가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터트리면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해서 이거 보유하시고 3,500원, 3,600원대까지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때 글쎄요, 전 리스크 손절 라인은 잡아드리진 않을게요. 대신에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PBR 기준 0.5배, 0.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보유 한번 해보시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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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삼성전기. 삼성전기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예, 네. 79,000원. 네. 비중은요? 20%예. 20%?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좀 오래됐습니다. 좀 오래되셨어요? 네. 많이 빠졌으니까 사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머니. 안 되겠죠. 그죠? 아니요, 많이 빠졌을 때 안 사고, 예. 네. 그 옛날에 사놨 건데. 아, 몇 년 되셨어요?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온 거죠. 네네. 어떻게 이걸 다 참으셨어, 어떻게? 참으셨죠, 예? 그때 비쌀 때 사가지고, 물타기 조금 해가지고. 네. 그래가 조금 낮춘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일단 삼성전기가 뭐 실적이 돌아선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네. 근데 매수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예. 네. 근데 일단은 7만 원대에서는 한 번쯤 매도기에는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자리 때가 사실 좀 저항권역이긴 해요. 지금 자리 때가. 예. 저항대로 진입을 한 그런 부분들인데, 좀 더 기다리셨다가, 예. 한 7만 3천 원, 4천 원대까지, 일단 버텨보세요. 좀 더 밀린다고, 밀렸다 올라가더라도, 예. 한 7만 3, 4천 원대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그때까지가 한 얼마나 걸릴까요? 아, 제 점쟁이가 아니라서,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머니? 예. 좀 오래 걸릴까? 오래, 글쎄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 못 놓치게 되면 시간은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올해 안으로는 그 이상 올라갈 거예요. 너무 오래되나요? 올해 아니면? 올해 안으로는 한 7만 3천원, 4천원까지는. 그 이상은 올라갈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밀리면은 이제 힘들다 이 말입니까?
다시 밀리면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 7만 3, 4천 원대까지 빨리 왔는데,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만 따져보면, 그 이상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좀더 가져가시란 얘기예요. 좀 길게. 좀 길게 가져가면은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는 응. 올수 있지 싶어요? 어머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기가레 1450원. 이틀 전에 매수를 했대요. 지금 손절 타임인가요? 라고 물어보셔서 단타 치십니까? 기가레인? 자, 기가레인이 어떤 섹터인지는 아마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14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저점이 깨졌으면 손절하고 나와셔야겠죠?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죠? 이거 빠지면 10,000원 깰수 있습니다. 10,000원 깰수 있고, 9,000원대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실적. 이 친구 4분기 실적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거예요. 4분기 실적은 뭐 예상보다는 조금 줄어드네, 뭐하네, 그런 얘기가 있지만, 올해 실적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좀볼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된단 말이죠. 이 종목 샀다 팔았다 해봤자, 뭐 여기서 뭐 손절치고서 다른 거 들어간들 수익 낸다는 보장이 없죠? 올해 80% 이상 성장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20% 1450원에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9,000원 언저리 때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더 생각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어제 저점 깨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좀 여유 있게 보셨다라고 하면 일단 박스예요. 제 생각에 뭐 9,000원대 중후반? 그래서 13,000원? 요 자리 때 박스로 일단 당분간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1분기 실적 발표 끝날 때까지 4분기죠. 그때까지는 그렇게 될것 같고, 기간에는 여전히 모멘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좀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원익 IPS 13,300원에 매수했는데, 네. 이게 14,000원, 한 10% 정도, 한 8, 5%까지 간걸 놓지가 못 팔고 계속 안 가고 있어서, 좀, 비중은요, 아버님. 언제까지 갈수 있느냐, 안 그러면 막, 매도를 하고, 막, 다른 종목을 가느냐, 그래서 궁금해 전했습니다. 아버님 비중이요. 20%. 20%. 예. 그러면 매수하신 지가 조금 되셨네요? 예, 작년에 매수하셨네요? 제법 됩니다. 일단 뭐 얼추 원익 IPS 박스예요, 아버님. 예, 지금 계속 막그 향을 놀고 있는데. 12,000원에서 한 14,000원 요 정도 박스로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과거에 보시게 되면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과거에 이 원익 IPS는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해줬었어요. 작년 1분기 때부터 계속. 맞습니다. 그때 많이 그래서 샀지만. 예,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해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연말 4분기 들어서면서 조금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온 부분들이고 지금은 이제 관망 시대에 좀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은 파란색 선은 외국인 보유 수량이거든요. 검정색 선은 기관이고요. 기관이 많이 매수했다가 매도가 나오죠. 그럼 결국은 누가 사주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횡체, 정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실적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실적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일단 2013년대 55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작년 같은 경우 한 900억 정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한30% 가까이 또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실적은 좋아졌군요. 실적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발주 부분들은 올해도 이어질 거예요.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매물수화 과정을 좀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12,000원, 12,500원짜리 때, 그 자리 때까지 깨져버리면 리스크 관리 조금 하시고요. 넉넉하게 한 12,000원 잡아드릴게요. 12,000원. 넉넉하게 12,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14,000원대 박스권 상단 권역이 왔는데 거래량 증가가 안 되면 그때는 조금 챙겨주세요, 아버님. 그렇게 챙겨주시고 보시는 게 낫고 아버님한테 이거 이 종목보다 괜찮은 종목 같은 것들이 좀 몇몇 개 있어요. 반도체 장비 쪽인데 얘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뭐 못 올라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이런 것들 괜찮아요, 이런 거. 그래. 프로텍 같은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종목을 조금 한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싫어요. 프로텍 같은 거 괜찮아요, 아버님. 프로텍. 프로텍. 이런 거 괜찮으니까 이런 거 좀 보세요, 아버님.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10,000원 위에서 사지 마시고 10,000원 이하로 사셔가지고 가져가시면 한 14,000원 정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좀 보세요.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았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경동나비엔이네요. 27,400원. 40%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경동나비엔. 27,400원. 얘도 많이 올랐어요, 일단. 그죠? 이렇게. 지금 요 간당간당 한단 말이에요. 27,400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밀렸단 말이에요. 올라갔단 말이에요. 실적 올해 두 배수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네요. 요 기대감 지금 선반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22,500원짜리 때네요. 요 자리 때가 요거 깨면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전형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죠? 그죠? 하락세대로 빠져버리게 되면 22,000원짜리 때 깰 수가 있겠네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중심 라인 때 한 26,000원 그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가격 조정 당분간은 박스예요. 이거 27,000원에서부터 22,000원 그 정도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뭐 장투로 끌고 간다 그 부분들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점 참고하시고 반등 나오게 되면 한 26,500원 이상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주고 종목 교체 좀 권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IHQ 40% 3170원 계속 하락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IHQ 3170원 계속 하락 안 했는데요? 이거 뭐 계속 하락했다고 그래? 이게 뭐 계속 하락했어? 올랐구만. 여기 비싸게 샀으니까 계속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죠. 지금 바닥권역이에요. 바닥권역이고 IHQ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실적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 실적이 돌아서는데 얘 아직 못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실적을 확인하고 보셔도 되는데 이거를 고점권역에다 콕 하고 샀으니까 물리죠. 일단은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오게 되면 3,000원 앞자리 숫자 바뀌게 되면 그때 적당히 그냥 하시고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올 수 있어 보여. 아직 차트가 깨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21선 방향성의 각도가 너무 가팔라요. 횡보고 좀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3,100원짜리 때 그 매수가 정도 때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차라리 엔터주를 하실 거라면 다른 종목 하세요. 실적 나오는 거 있으니까.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이죠. 수익률 게임입니다. 수익률 게임. 지수는 지금 70포인트 대까지 움직였다가 시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중형주는 오히려 상당히 좀 좋습니다. 중형주는 좋고
소형주도 괜찮습니다. 지금 중형주 섹터가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죠. 역배열권역에서 있는 거는 그냥 기술적 반등입니다. 추세 전환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중형주 섹터가 수익률 게임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종목 압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부방이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9시에 공부방을 진행합니다. 제가 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공부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배로 해드릴 테니까 저녁 9시에 샘플러스로 접속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떻게 접속을 하시는지 모르시면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2월 7일이죠.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4호선이죠.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한 50m 정도 오시면 에코피아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2층에 위치해 있으니까 2층으로 오시면 되고요. 참가비는 무료고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라는 멘트를 남기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